무슨 일이에요? 언니 전문직 하는데. 원래는 유학 컨설팅 일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고 지금은 그냥 조그만 사업 오픈해가지고 공방 대여 이런 거 베이킹 공방 이런 거 차렸어요. 미안해요. 돌아가신 분 있죠? 네네. 5년 안에 누구누구 있을까? 내가 하프만 이거 직위 받아서 그런 건데? 최근에는 고모부 돌아가셨고. 고모부? 네. 딱 5년 전. 잠깐만, 고모부 언제 돌아가셨는데? 5월인 것 같아요. 5월? 네. 올해 5월? 네. 얼마 안 됐네. 네. 웬일이니? 또 있는데. 그, 또 계신데. 5년 전에는 저희 외할아버지. 딱 5년 됐어요. 상물이 너무 진하게 들어왔어. 이 고모분은 어찌 돌아가셨을까? 그 자세한 사이는 모르는데 그냥 혼자 집에 계셨는데 쓰러져가지고 고독사하셨구나. 불쌍하다 이 고모분도. 고모는 어디 계셔? 고모는 지금 사촌 언니가 모시고 있어요. 일단 본인 앞에는 상문이 좀 진하게 들어있어요. 내가 네. 오기 전부터 계속 상문 인사를 누군지 찾았는데 여기 주인공 당첨. 네. 엄청 실이 바쁜데 돈은 안 모이고 지금. 네. 지금. 많이 많이 애쓰는데 눈물도 많아가지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해갖고 어찌 살고 있는지 깝깝스럽다. 네, 아까 식구들 사주 봤을 때 네. 아빠랑 막내는 삼재가 들었어요. 네. 삼재는 특히 아빠는 조심조심 나가야 돼요. 삼재라도 조금 네. 안 좋은 삼재야. 그러니까 네. 좀 조심해서 나가야 되고요.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하실까? 아마 돈 문제일 것 같겠다. 네. 일상이는 돈입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사업이 뭔지는 몰라도 엄청 안 될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안 될 거예요. 네. 될 수가 없어요. 언제 시작했어요, 이거? 6월이요. 6월? 네. 참말로. 오픈은 부모부 돌아가시고 그 다음 달에 했잖아. 네. 상문이 진하게 붙어 있잖아. 아, 머리 아파. 이분 혼자도 뇌출혈, 뇌경색 이걸로 돌아가셨나보다? 나 머리 되게 아프거든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전 자세히 듣지 못하고. 뇌출혈, 뇌경색이야. 아파. 엄청 아파. 근데 이 상문이 들었잖아요. 언제 풀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보통 5년은 지나야지 좀 풀리거든.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상문이 들면 사자가 문 앞에 진을 친단 말이야. 돌아가신 분이 또 이 사자가 어디에서 누구를 또 데려갈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 네. 그리고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어. 가게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해. 아주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떡볶이 장사 가게 앞에 서 있어. 네. 장사가 잘 될까? 안 되죠. 안 가고 싶죠. 듣기만 해도 신경질 나지? 그런 행복이야. 무슨 일 한다고 그랬죠? 아, 지금 사업은 베이킹 그러니까. 공방이에요. 아, 공방? 네. 빵 잘 만들어. 나도 잘 만들어. 우리 선생님 맞았다. 아, 진짜요? 좋아해요, 그런 거. 손재주도 잘 만들어요? 근데 손재주는 있어야 되는데 왜 손재주 안 보이지? 어떡하지? 이 일을? 만들긴 만드는데. 엄마 잘한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니? 응? 잘해? 솔직히 얘기해. 저는 잘 모르겠어, 사실. 그지? 손재주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 본인이. 근데 선택은 어떻게 보면 유학 컨설팅 했을 때 회사 다닐 때 그때 똑소리 나게 잘했을 거야. 맞아요.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왜 이래? 수가 안 좋아지려니까 이러지. 수가 안 좋아지려니까. 자기 팔자대로 살려니까 이러지. 엄마 굉장히 외로운 사람인데? 네.
엄마 너무너무 외로운데 병 생기겠는데 그래요? 엄마 우울증 없어? 우울증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엄마 되게 외로운 사람이야. 네. 마음도 좀 휘탁휘탁하는 마음도 있지만 외로운 사람이야. 언니는 네. 무슨 일이든 잘해. 사실은 네. 사업하지 않을 때 언니 그 전에 했을 때 정말 똑소리 났을 거고 네. 잘한다 했을 거고 사람들이 언니만 찾았을 거야. 맞아요. 되게 유명했어. 이름 났어. 쉽게 말해서 이름 났단 말이야. 그 업계에서 이름을 낸 사람이라고. 근데 수가 사나우려니 이렇게 갑자기 왜 근데 베이킹을 했어? 이게 이제 제가 휴직 상태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래서 내가 쉬고 있을 때 나도 내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언니 오픈을 한 거고 사실 그 직업을 놓을 생각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정말 투자로 할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만 버티자 이걸로 그래서 그렇게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복직하면 저는 혼자 해? 동생이랑 같이 해요. 동생이랑 잘 맞아? 안 맞죠. 너무 많이 미쳐버리겠는데 지금? 네. 동생이 진짜. 왜 내가 왜 이랬을까 싶은데 지금? 네. 걔 맨날 그래요. 내가 왜 이랬을까 싶어. 이 동생은 왜 웃어? 똑같이 말씀하셨어. 너무 해한대요. 이 동생은 뭘 앉아서 진득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동생이야. 네. 뭘 앉아서 진득하니 뭐 만들고 결과물 내는 성격이 아니야. 그런 애가 아니야. 네. 그치? 네네. 진짜 그래요. 조금 산만하다면 산만하고 이게 성격도 이거 하고 싶다가 저거 하고 싶다가 막 변동이 많아. 네. 변사가 많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언니 속은 문드러지지. 나 손재주는 없지. 동생은 삐딱삐딱 다니지. 사업은 안 되지. 누구 하나 잡아놓고 뭘 하고 내가 딴 직업을 할 수도 없지. 맞아요. 지금 진퇴양난이다 우리 언니야. 심지어 걔는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싫다고 해서 취업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본인 생각에는 얘라도 잘하고 동생이라도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내가 나가서 딴 데서 돈이라도 벌어서 유지시킬까?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네 또. 동생이 먼저 나갔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랑은 뭐 같이 하지 마요. 둘이 성격 엄청 안 맞아요. 네. 스타일이 다르잖아. 네. 그래도 본인은 좀 진중해. 그리고 꼼꼼한 명도 있어. 네. 손재주가 다 마음속 뿐이야. 네. 어떡하지? 다른 걸 돌려야죠. 그래도 흉내는 내. 네. 흉내는 내서 그럴듯하게는 만들어. 근데 결정적으로 겁나 맛있네 소리가 안 나와. 수제공방에서 겁나 맛있는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언니는 그래도 모습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니까 네. 먹었을 때 겁나 맛있는 소리가 안 나와. 이거 먹는 장소인데 물론 수강하고 이래야 되긴 하지만 네. 내 보기에는 그닥 맞는 일 같지가 않아. 그럼 이걸 그냥 파티룸처럼 공방 대여만 할까? 그러니까 대여만 그래, 차라리 대여를 해라. 네. 이제 어차피 인터넷 이런 것 쪽으로는 잘할 테니까 소문내서 네. 그 장소를 대여를 해. 네네. 지금 이거 계약을 깰 수도 없을걸? 네. 그러니까 어차피 눈물겹게 그냥 이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대여를 하든지 본인이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남을 빌려줘 자꾸. 그래서 원래는 장소 대여가 1순위 목표였는데 지금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월세라도 메꾸려고 베이킹 공방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소 대여를 꼭 베이킹 말고 그럼 특색 있게 해봐. 어차피 장비는 다 있을 거고 네. 할 수 있잖아. 네. 한쪽에 빵도 만들 수 있고 베이킹을 할 수 있는 조리 도구를 만들어 놓고 파티룸처럼 해. 네. 그러면 파티 와서 빵 재료로 어느 정도 시트 같은 거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 네. 만들어 놓고 다 해놓고 니네 생일 케이크 여기서 만들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방이야. 여기 파티룸은 이렇게 케이크 만들 수 있어. 니네 할 수 있어. 재료비만 내. 이렇게 해도 되잖아. 특색 네네. 있잖아. 그걸로 해서 홍보해봐. 그렇게 해야겠어요. 제가 만들면 언니가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얘도 모양은 예쁘겠네. 네, 맞아요. 맛이 없어. 미안해. 맛있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그렇다. 그리고 네. 또 궁금한 거. 저 남자예요. 결혼 운이랑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사귄 사람 있어? 최근에 헤어졌어요. 잘 헤어졌어, 그러면. 네. 어. 그 사람 별로 성실하지도 않고 별로야. 네. 잘 헤어졌어.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저를 빨리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억지로 가지라. 네. 억지로 가지 말고. 본인은 조금 사업이든 뭐든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는 걸 좋아해. 맞아요. 누구나 그러지만 본인은 더 그런 게 강해. 내가 결혼을 생각하는 것도 내가 내 위치가 확실했을 때 사람을 볼 거야. 맞아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결혼을 할까? 이거 절대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내 이름 딱 되면 딱 올라올 수 있게 그 경지가 돼야 돼. 본인의 커트라인이 있어. 그 커트라인까지 올라가야지 사람을 생각할 것. 네. 그러니까 뭐 남자 생각하기 전에 사업부터 생각해야겠네. 괜히 사실 전에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막 계속 그랬는데도 제가 이거 너무 힘드니까 결혼 생각이 아예 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자잖아. 네. 여자면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이런 언니 그런 것도 별로 없어.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서 이쁨 받고 어쩌고 사랑 받고 너 언니 별로 그런 거 없다 또? 어떡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받고는 싶은데 남자친구 생기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 내가 막 참 난감하다. 근데 그래도 언니가 사람을 만나서 사귀기 시작하잖아. 네. 진국이야. 네. 사람을 그 사귀기 전까지 남자들은 여자에 대한 이상향이 있잖아. 네. 그래서 좀 살갖고 우리 여자친구가 뭘 좀 해주고 언니 그런 거 조금 전 안 돼. 근데 그래도 그 시기를 서로 잘 맞춰서 사귀잖아. 그럼 언니 같은 사람이 없다. 착하고. 네. 사람 배려할 줄 알고. 맞아요. 쑥스럽지 자기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근데 진짜야. 배려할 줄도 알고. 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를 사귀면 그 부모님까지 보살필 사람이거든. 네. 그렇게 해. 그러니까 진짜 맏며느리니까 진중하고 그렇게 마음씀도 이쁘고 커요. 또 마음이 쪼잔하지 않아요.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뭐가 좀 코로나 일것도 있지만 상황도 너무 시기 들어온다. 네. 또 궁금한 거? 저 이 사업 말고 앞으로 돈복은 좀 어떨까요? 그 전에 돈복 없지 않았잖아. 네. 돈 안 떨어졌잖아. 그건 그래요. 현재만 조금. 뭘 물어. 돈복은 계속 있을 건데. 지금은 진짜 부자들 아니고는 돈복은 다 없으는 시기야. 아니 그것도 그거고 제일 큰 악재가 있어. 창문. 네. 창문이 있어서 좀 답답한 형국이지. 뭐 고모부랑 그렇게 친하게도 안 지냈잖아. 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억울해. 어떻게 보면 맞아요. 내가 얼굴을 자주 봤어. 그냥 고모부니까 고모부인가 보다 싶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막혀야 돼? 이런 마음 있잖아. 오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유 없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뜬금없이 내가 파티룸을 해야겠다. 뜬금없이. 그렇게 생각이 든 것도. 그렇잖아요. 네. 그 시기가. 그 전에 생각해오던 게 아니야. 순간 생각해서 저지른 거야. 맞잖아. 이게 엉키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안 좋은 수로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진짜 안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건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뭐 유아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알려주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베이킹을 알려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맛이 없잖아. 어떡해. 만들어 놓고 맛있어. 진짜 맛있죠. 이래야 되는데 뭐 이쁘죠까지만 간다. 이쁘죠. 네. 근데 대여해. 파티룸 할 때 어차피 네. 베이킹 다 있잖아. 그래서 네, 다 있어요. 재료 싹 해놓고 그거 재미.
뭐 많은 사람 안 받아도 되잖아. 네. 연인 뭐 100일 전치 하는 애들 그런 애들에서 많이 안 받고라도 그런 거 하는 케이크 뭐 시트 뭐뭐 하는데 품목별로 해서 크게 하나 만드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옵션으로 해서 빌려줘. 네. 그걸로 홍보해. 은근 잘 될 거야. 네. 그렇게 아이디어 좋지. 네. 괜찮네요. 돈복 없는 사람 아니고요. 네. 본인도 슬픔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슬픔이 엄마 무시하십니다. 네. 비계님 꽤나 적시고 사실 거고요. 그 비계님 이렇게 딱 잡아갖고 쫙 짜잖아? 네. 눈물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해요. 네. 그만큼 생각도 깊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다칠까? 네. 내가 이렇게 한다면 저 사람이 마음이 다칠까? 이런 거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 네. 예, 바르고 착하고. 네. 남들이 간혹 그렇게 안 봐줄 때가 있어. 저 사람은 되게 씩씩하고 강인하니까. 맞아요. 언제나 뭐 냉철하게 잘할 거야 이런 마음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아니야. 본인은 남 배려할 줄 안다니까. 네. 천상 여자야. 천상 여자는 아니다. 미안해. 갑자기. 천상 여자처럼 여자 여자는 안 해. 솔직히. 성격이 좀. 천상 여자 여자는 안 해. 미안해. 네. 근데 그래도 마음은 비단이야. 네. 그래서 그 끝은 있어. 네. 그렇게 착하게 산 대가는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집안을 내가 다 어떻게 해서 건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거든. 네. 왜냐면 다들 기운들이 센 사람들이라 눌러주고 살려면 이 집안에 엄마는 종교가 있으실까? 엄마는 천주교 있어요. 아빠는? 없어요. 아이고. 엄마가 그래도 그나마 아빠를 잘 견디고 사신다. 엄청 아빠 불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잘 견디고 사신다. 네, 맞아요. 우리 엄마는 외로움으로 따지면 뭐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으신 거고. 그래요? 엄마가. 그리고 이 엄마는 조금 우아한 거 좋아해. 그 좋아하시죠? 엄마가 네. 우아하고 이런 거 예쁜 거 좋아하시고. 네. 그래 자기는 없는데 이 엄마는 그런 거 갖고 있네. 소녀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랑 다르다니까. 그런데 이 아빠를 참아내고 사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거야. 네. 자식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엄마한테 잘해. 네. 근데 본인도 많이 외롭고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금전적인 전에는 없었지만 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 그래 나 진짜 잘해. 자부심 있었잖아. 맞아요. 그래 나 잘해. 남들이 잘한다 그러면 쩝 그치? 내가 좀 그치?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어져서 지금은 너무 고달파. 돈이 없는 것도 고달픈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내가 뭘 해서 나 너무 잘해. 이런 자부심이 안 들어.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더 힘든 거야. 근데 언니 잘 이겨낼 수 있고 잘할 수 있어. 네. 힘내. 네, 감사합니다. 좀만 참으면 되겠죠? 열심히 하고 뭐든 방법을 찾아서 해봐요. 근데 네. 이 집안을 다 걷어서 내가 끌고 가자면 언니가 돈을 정말 많이 벌어야 되는 거고. 근데 빌어야 되는 집안이 맞아요. 공들이고 살아야 된다고. 네. 은혜 같은 데서든 어디서든 촛불 끼고 살아야 되고. 엄마가 다니기는 해도 천주교를 다닌다고 그래도 그렇게 막 목매고 다니는 것 같진 않아. 네. 믿음이 엄청 크진 않죠. 그냥 엄마는 어찌 보면 천주교 가잖아. 성당 가면 우아하잖아. 그런 분위기가 좋아.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것보다 그 분위기가 좋아. 엄마 이렇게 얘기하나 봐. 나 갑자기 여성스럽게 얘기하나. 조금 엄마는 좀 그런 거 좋아해.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차 한 잔을 마셔도 좀 이쁘게 마시길 그래. 좋아하고 좀 그래. 언니는 그냥 먹는 건데 뭐 그렇게 먹거든. 엄마는 이렇게 차려놓고 먹고 이러면 얘들아 이거 이런 게 좀 좋아. 네. 근데 우리 언니는 그런 거 없어.
저 그냥 아무거나. 아, 배고프면 먹으면 되지, 막 이래. 그치? 네. 그래요. 근데 잘 이겨나갈 거고 상무는 걷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또 궁금한 거? 딱히 없어요. 지금 돈이, 사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크게 돈 더 투자 안 되거든. 네. 사실 내가 말한 거 한번 해봐요.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인터넷 홍보하시고. 네. 본인은 아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냥 주위에 가고 소문만 내도 사람은 들겠다. 네. 아는 사람 많지? 네. 엄청 많아? 엄청 잘할 수 있어요. 잘 이겨내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사장님.